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오늘은 개띠분들 11월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도 좋고 사교성도 좋으시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시고 사람들하고 친화력도 강하신데 은근히 우리 개띠분들이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술성 또 전문직 또 서비스업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약간 역마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메인 생활 하기보다는 동서남북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또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개띠분들이 굉장히 활동성 있고 성격 좋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성품이 많습니다. 은근히 낯도 많이 가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개띠분들이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뭐 새롭게 시작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위를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도 또 부딪히지 않게 넘어가시는 게 11월 달에 이제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달이에요. 우리 찬바람 불면서 아침 저녁 찬바람 불면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이 찬바람 불면서 운세가 2021년도 이 운하고 같이 시작함과 동시에 운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뭐 시작을 하시거나 또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거나 하셨다가 약간 낭패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살 우리 갑술생 분들, 27살 갑술생 분들이 2020년도에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었어요. 흔히들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길 27 대성주운이 들어온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 성주가 들면서 좀 산란하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지만 요 성주가 대운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 약간 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비운으로 부딪히면서 가신 분들도 있어서 괜히 직장생활 하시다가 괜히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약간 공백기를 맞으시는 분도 있고 괜히 내가 하던 일 접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러고 약간 공백 힘들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7 우리 갑술생 분들이 11월 달 들어서 좀 안정을 찾는 수에 들어와 있고 새롭게 내가 손 놓았던 일또 공백기에 들었던 우리 27살 분들이 11월 달에는 새로 시작하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취업이 될수 있고 변화를 줄수 있고 또 사람을 만나서 인연으로 또 시작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 뭐 그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인연이 돼서 가는 사람 이런 운도 있습니다. 우리 27살 갑술생 분들이 11월 달 운에는 새롭게 사람을 만나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직장 내가 취업을 하든가 요 운에서 이렇게 열리는 운에 들어와 있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활기찬 한달 되겠어요. 사람들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수도 들어와 있고 내가 하던 일도 다시 시작을 하는 수에 들어와 있고 우리 27살 개띠분들은 요 성주운이 역할을 해주면서 대운으로 역할을 해주면서 요 찬바람 나면서부터 운이 작용을 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살 둔 부모님들은 이 대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요 성주 좀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주가 산란하면 2021년도까지 좀 산란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은 뭐랄까 대운으로 작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서운도 따라오고 새롭게 인연을 만나서 결혼도 할수 있는 이런 귀인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요것 좀 놓치지 말고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살 임술생 분들 39살 임술생 분들 운이 나쁜 건 아니고 2020년도 운에서는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운이 높게 작용을 하고 굉장히 바쁜 1년 되지만 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고 너도나도 할것 없이 다 힘들다 보니까 괜히 직장에서 감원되는 분도 있고 또내 업을 하다가 금전으로 손해 보시는 분도 있고 답답하게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일이 많아서 움직이면 되는데 괜히 직장 생활 하면서도 앉은 자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11월 달 운에는 괜찮습니다. 우리 39살 임술생 분들이 11월 달에 내가 뭐 영업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움직이시는 분들 괜히 귀인 나서는 수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도 움직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전개되는 수에 들어와 있고 39살 우리 개띠 분들은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의 도움을 받든가 지인의 도움을 받든가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일이 풀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고 답답했던 건 한국 메꾸고 가려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운에 힘들게 가시는 분들 운에서는 귀인도 들어와 있고 금전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답답하고 힘들었어도 요 11월 달운에서는 내가 풀어질 수 있고 금전으로도 열려 있어. 내가 벌고 갈수 있는 운에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풀어지고 금전도 풀어지고 주위에 답답했던 일도 해결되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39살 개띠분들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연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괜히 인연운은 시끄럽게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오고 또 몸, 내 몸으로 좀 힘들게 건강에 또 괜히 내 몸속으로 힘들게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 좀 잘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이 일은 대체적으로 풀어지만 내 연인이나 내 몸이나 건강 관리 잘하고 움직이세요. 쉬운 한살 우리 경술생 분들. 대체적으로 우리 경술생 분들은 2020년도가 좀 힘들게 가신 분들 많아요. 인간으로도 힘들었었고, 또 금전수로도 힘들었었고, 영업사업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좀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왜냐,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도 연결돼 있어갖고, 내 모든 게 힘들게 가신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윗돌께서 아랫돌 메꾸고, 아랫돌께서 윗돌 메꾸고, 이렇게 금전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금전이 회전되기보다는 답답하게 꽉 뭉쳐있는 듯이. 그리고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움직였으면 괜찮은데, 내가 금전 없이 지금 빡빡하게 움직이신 분들, 괜히 남의 금전 갖고 지금 메꿔가면서 좀 힘드신 분들 많았어요. 쉬운 한살 경술생 분들, 10월 달 운에서 조금씩 이렇게 숨통이 트여지면서 11월 달 운에서는 열려있는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찬바람 나면서부터 운에서 금전 운이고 사람 운이고 조금은 풀어진 데소리가 나와요.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운에서 뭐랄까. 금전수도 좀 열리는 운에 들어와 있고, 뭐, 계약권이랄까, 조금은 숨통이 트여가는 역할을 합니다.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메어있던, 고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쉬운 한살 개띠분들은 11월 달 운에 내가 영업이랄까, 계약이랄까, 모든 게 조금씩 순환돼서 움직이면서 가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매매, 내가 하던 업, 뭐 서비스업이든지 뭐 영업이든지 자가업이든지 하다가 요게를 좀 정리를 하고 싶고 새롭게 움직이고 싶어도 요 매매수에서 걸쳐서 딱 힘들게 답답하게 이렇게 힘드셨던 분들 매매수 정리정돈 할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래요. 내가 뭐 문서를 정리하고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수에서 끝맺음을 잘 맺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 11월 달 운에서는 내가 답답하게 힘들었던 거, 금전이고 또 힘들게 막혔던 운에서 매사에 안전성 있게 흐르라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쉬운 한살 개띠분들 내 하던 업이나 정리정돈 하시는 거 이런 것도 다 편안하게 마무리되겠고 문서의 변화, 변동수, 막힘이 답답하게 막혀있던 분들도 흐름에서는 문서 변동, 변화수, 움직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쉬운 한살 개띠분들 요 11월 달에 끝맺음을 잘 메꿔 가시고 또 답답했던 일 풀어놓고 가시고 또 힘들었던 일도 지금 다 안정성 있게 움직이는 수에 들어 있어요. 그럼 요 11월 달 운에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11월, 12월이 조금 안정성 있게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숨통을 트이고 가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한살 개띠분들 지금 힘들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조금 힘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수로 조금은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 몸으로 괜히 머리 쪽으로 이렇게 괜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압이라든가 이렇게 혈관이라든가 조금은 이렇게 힘들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쉬운 한살 개띠분들 건강 관리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3살 우리 무술생 분들, 63살 무술생 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인정도 많으시고 또 남의 일도 굉장히 잘 해결해 주시고 뭐내 일일까 남의 일일까.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 저 사람 힘든 일도 내가 지금 해결되고 인정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무술생 분들이 좀 힘들게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많고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63인데도 내가 움직여야 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적지 고생하셨어도 63,
요 시기 넘어서는 내가 좀 후덕하라는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금전이 모이는 수고 내가 벌고 갈 수 있는 수고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적지 내가 몸고생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도 그래도 요 11월 달 운에서는 내 운이 풀리고 가는 운이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힘들었던 것도 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금전수로 내가 움직이면서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괜히 주위의 사람 때문에 입설레 귀설레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요 입설레 귀설레 조금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입설레 귀설레 때문에 괜히 근심을 안고 갈 수 있고 괜히 크게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몸수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내가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내 몸 건강관리 잘 체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손으로 뭐 자손이 힘들고 자손의 뭐 일이 금전적으로 뭐 힘들고 뭐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일에서 조금 해결된 데 소리도 있고 또 앉은 자리 문서 변동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63살 무술생분들은 운에서 11월달 운에서 조금 풀어지는 운이고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매사에 답답했던 운에서 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고 또 63인데 다서여서 이렇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5, 6년, 7, 8년 운이 들어오신 분들 이 운에 금전을 벌고 가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년이 가면서 내가 금전을 쌓이는 이런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3 개띠분들은 요 11월달 운에 모든 일이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면서 만사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전수 또 내 힘든 거 또 사람 때문에 부딪힌 거 이런 것도 다 좀 풀어지는 운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입설내기서는 조금 조심하시고 가세요. 75살 병술생분들 75살 병술생분들은 대체적으로 몸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올 찬바람 불면서 내 몸수가 힘이 들어지면 괜히 내가 지병을 얻는 수에 들어와 있고 내 몸이 무거워서 힘들다 소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75살 병술생분들은 내 몸조심 특히 많이 하셔야 되고 문서의 변화 변동수 문서를 움직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서에 또 매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 11월 12월 달에 매매운도 있고 문서 변동 수에 있기 때문에 문서 변화 변동수 있습니다. 우리 75살 병술생 분들은 내사에 내 몸조심도 조금 하시고 또 변화 변동수 운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11월 달 요 찬바람 나면서부터는 운에서 조금 열어주는 운이고 좀 상승되는 운이고 내가 상반기 힘들었던 분들이 하반기 쪽 풀어지면서 요 11월 달에 역할을 해주면서 추석 지나면서 내가 금전수고 내가 힘들었던 일이고 풀어지려는 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개띠 여러분 11월 달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